인사해 주시죠. 오랜만에 뵙죠. 아. 자, 오늘 718 GTS입니다. 네. 자, 이 718이라고 붙어 있으니까 보통 포르쉐가 앞에 숫자를 세 개 넘버링을 딱 하면 그게 그 차의 코드네임인 줄 안단 말이죠. 코드네임이 맞죠. 그죠, 코드네임이 맞죠. 근데 이 차는 지금 718이 코드네임인가요? 코드네임이라고 해도 되는데, 네. 기존에 718이 있었었기 때문에 이 차는 718이 원 코드네임은 아니고 이 바로 전 코드네임이 981이었었어요. 981, 네. 이거는 코드네임이 포르쉐에서 얘기하는 982가 맞다고 했는 하는데, 네. 근데 얘가 요 근래 최근 30년 정도, 20년? 20년 사이에 나온 첫 박스 엔진, 그 4기통 박스 엔진이에요. 한 55에서 57년도쯤에 나왔었던 718 박스터가 있어, 718이 있어요. 718. 그, 네, 박스터가 그게, 아니라 그냥 718이고 그게 수평대항 4기통 엔진이었었고 그거를 다시 기리기 위해서 718이라는 이름을 다시 리네이밍을 한 거고 그러니까 네이밍이에요 이거는. 요게 몇 세대? 4세대! 자, 요거는 한번 제가 이제 뜯으면서 하나씩 설명해 드릴게요. 아, 자, 이거 뜯기 전에 이거 한번 뜯어봐봐. 왜? 아, 이런 디테일에 진짜 놀랬어. 이거를 이게 지금 견인고리잖아요? 견인고리랑 락 공구랑 그다음에 이거. 라이트 떼는 공구랑 여기는 아마 이거 예, 빵꾸 났을 때 떼어놓는 애죠. 요즘엔 당연히 스페어 타이어들은 안 쓰니까 이런 식으로 네, 놓고 이런 식으로. 얘는 워낙 오일을 많이 먹기로 유명하니까 수평 대항은 오일을 이렇게 첨가해줘서. 그러면 혹시 수평 대항 엔진이기 때문에 오일을 좀 더 먹을 수 있는 요소가 가능성은 있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내가 들어보려고 하다가 수평 대항 엔진은 피스톤이 어떻게 돼 있어? 피스톤이 이렇게 박서 엔진 박서 이렇게 움직이지. 이렇게 움직이면 피스톤이 이쪽에 있고 그다음에 노드가 컨로드가 있어서 이런 식으로 움직인단 말이야. 그래서 저런 식으로 움직이는데 움직이다 보면은 밑에는 항상 회전은 중력 때문에 밑으로 떨어지고 위에는 말라 있고 그런 식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얘는 그 위아래로 상하 운동을 하는 거는 올라갔다 자연적으로 떨어져서 그런데 얘는 올라갔다 떨어져도 밑에는 이제 움직이면서 긁어내는데 긁어내리는 양 대비해서 밑에 남아 있을 수 있는 게 많기 때문에 소모율이 조금 더 높을 수 있다. 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얘네는 그런 거에 대해서 좀 관대해요. 오일 소모량에 대해서. 이제 까봐요. 자. 자, 이 차는 엔진이 중간에 있죠? 아니, 앞에 있어요. 이게 엔진. 네. 이거 뭐예요? 이거요? 이거 실린더 헤드요. 이거 차콜 캐니스터고. 네. 차콜 캐니스터가 뭐냐면은 기름 유증기를 유증기. 한번 걸러주는 아이고. 네네. 얘는 브레이크액. 네, 브레이크액. TRW에서 만드네. 잠깐만, 이거는 또 이건 이것도 차이가 공구. 아, 그럼 아까 얘는 그냥 매운 떼우는 거고 이걸로 바람을 넣어라. 얘 아마 펌프 안에 펌프 들어있을 거야. 포르쉐는 다 있어요. 네. 네. 그리고 배터리. 네. 이게 에어컨 필터. 아, 에어컨 필터가 여기 있구나. 에어컨 필터가 있어서 1차 필터 안쪽에 2차 필터 따로 있고 구조적인 특이한 점이 있다고 하면은 이 차는 서스펜션 움직임이 진짜 어마어마하게 좋아요. 좋은 이유는 이것도 각도, 서스펜션의 각도, 기본적인 각도를 보면은 마운트에서부터 경사도를 줘가지고 누워있죠 지금. 눕혀서 세팅이 돼 있고 네. 그 다음에 얘는 뭔지 알아? 이거요? 응. 이거는 진공. 아무거나 그냥 막 말하지 말고. 전자 신호를 넣어주는. 맞아요. 네. 네, 이거 전자 신호를 넣어주는 거고. 네. 에어서스가 아니잖아 얘는. 에어서스가 아니기 때문에 가변식 댐퍼. 그러니까 이거는 마그네틱이 들어가 있는 마그네틱 가변식 댐퍼고 스포츠 모드로만 딴딴. 그래서 스포츠 플러스면 더 딴딴. 뭐 여기서 볼 수 있는 거 다 봤으니까 빨리 내려가 보죠. 그럴까요? 네. 지금은 푸영이 박스터 신형 박스터가 방전됐을 때 트렁크 여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차주분들 이거 잘 봐놓으셨다가 이거 혹시 대부분의 차들이 아는 차주분들은 아는데 간간히 모르시는 분들은 렉카가 왔어요. 렉카 기사도 모르는 사람 되게 많거든요. 막 서로 막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나 우리 손님이 그래가지고 갔다 왔어. 배터리가 방전됐을 때
배터리를 점프를 하려면은 저걸 열어야 되잖아요. 앞에 점프를. 아까 배터리는 보셨죠? 네, 네. 그 배터리를 열기 위해서 그 배터리 보기 위해서는 본넷을 열어야 되는데 본넷을 여는 방법은 배터리가 뭐예요? 좀 배터리라고 해줘요, 저. 왜 홍준영도 배터리라고 그러는데. 키로 문을 열고. 키로 문을 열고 휴즈 박스가 있어요. 응, 휴즈 박스. 휴즈 박스를 열어 이렇게. 열면 뭐가 이것저것 많지. 여기 플러스라고 돼 있지. 어. 이 플러스를 빼야 되는데. 이걸 잡아서 이렇게. 빼. 빼면은 여기 금속성 보여? 보여. 금속 뭐야? 보여? 여기에다가 플러스를 물리고. 그 조그만한 거에다가? 플러스를 물리고 여기다 마이너스를 딱 대잖아. 어디다가 마이너스? 이게 차대가 마이너스니까 여기 뭐 아무데나 대면 돼. 내면은 본넷이 똑 하고 열려. 그런 다음에 이제 점프를 하는 거구나. 자, 이제 진짜로 엔진 보러 왔어요. 엔진 뒤에 있는 거 맞아? 미드슈비라니까. 미 중간에 있으니까 여기 가면 보이겠죠. 오! 없어! 엔진을 위에서 볼 수 있나요? 없나요? 위에서 볼 수는 있어요. 예, 네, 볼 수는 있는데.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보려면은 위에 있는 이제 루프 이 루프를 걷어내고 루프를 밑에 완전히 다 걷어낸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밑에 판이 있는데 판 떼고 떼면 그 안에 엔진이 위에가 보여요. 엔진 위에가? 네. 일부가 좀 보이는 거죠. 네. 자, 여기는 지금 냉각수죠. 네. 여기 엔진오일 보충하는 곳이고요. 네. 자, 그 뒤쪽 사이즈가 뒤쪽 사이즈를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왜냐면 이 차를 데일리로서 들어가 봐. 탈 수 있나? 볼까? 신발 벗고. 야, 사다리 갖고 와봐. 아니야, 나 그냥 들어갈 수 있어. 아니, 뭐 어딜 밟아야 될 거 아니야. 그냥 들어가면 되지. 들어가 봐. 오! 발 조금만 더 넣어봐요. 발 이쪽으로 다리가 길어서 안 들어가. 됐어. 자. 오. 출발. 닫을까 이거? 이거 닫으면은 부서질 것 같아서 닫지는 않을게요. 아무튼 그 소형 사이즈 사람은 들어갈 것 같아. 들어갈 것 같아요. 그리고 의외로 이 안쪽이 공간이 있네. 네. 그러니까 이 안으로 머리가 지금 쏙 들어가기 때문에. 정말 위급한 상황에 그 조그만 사람은 한 명 여기 누워서 갈 수 있다. 위급한 상황. 그게 위급한. 자, 부형. 엔진을 보러 아래를 내려왔는데 이거는 이거는 거의. 그 R8이나 우라칸 보는 수준이야. 당연히 스포츠카니까. 아니 아무리 스포츠카라도 이렇게 미친 듯이 막혀 있는 경우는 어쨌든 흔치 않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시청자분들께 이거를 까고 저 아래서 엔진을 보여드리기 이전에 얼마나 막혀 있는지를 좀 보여드리려고 잠깐 내려왔어요. 자, 보시죠 앞에부터. 그냥 잠깐만 훑어줘요. 자, 그래서 지금 여기도 막혀 있고 여기 구멍은 인터쿨러 바람 빠져서 내려오라고 요거만 뚫려 있는 거고 이거는 트렁크. 아, 트렁크니까 요거는 앞 트렁크. 오케이, 이렇게 돼 있고 쭉 들어오면 이거 뜯어보면 이따가 다 보게 될 거고 여기 막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막혀 있고요. 여기 막혀 있고요. 요거는 왠지 시트 들어가는 자리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죠? 네. 운전석 시트 들어가는 쪽. 조석 시트 들어간 쪽 가운데 좀 막혀 있고요. 커버링도 되게 잘 돼 있고, 그렇지? 그리고 여기 방열판이 슝슝슝슝 잘 뚫려 있어서. 네. 지금 여기가 엔진에 바로 이제 미친데. 대단한 것 같아요, 진짜. 그죠.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거는 여기가 다 막혀 있잖아. 근데 이거 이 형상을 봤을 때는 바람이 이렇게 빠져 나가는. 형상이란 말이에요. 지금 이 언더커버 한번 봤을 때는. 그러면 바람이 빠져나간다라는 건 바람이 어디서 들어가서 엔진열을 시킨다는 얘기일 거예요. 와류가 발생해가지고 그건 분명히 이쪽 뒤쪽이나 중간 부분, 흐미 부분에서 와류가 발생해서 안으로 들어갈 거야. 안으로 들어가면 엔진열. 그리고 이 안쪽으로 흡기 덕트 있지. 이쪽에 덕트 쪽으로 해가지고 이쪽으로도 연결이 돼 있을 거야. 그러면은 안으로 공기가 들어와서
쿨링을 해가지고 안에 모여있는 공기들은 빠져나와야 되는데 어디론가 빠져나가냐면 얘가 유속이 워낙 빠르기 때문에 이쪽으로 조금만 바람이 빠져나가면 다 밀어내버리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아 진짜 얘네는 얘네 보면 다 그 방향이 아까 말한 방향이랑 똑같이 이렇게 빠져나가는 방향으로 빠져나가는 방향으로 자 또 뒤로 좀 가볼까요? 자 뭐 방열 단열은 두 말할 나위 없긴 좋은데 자 일단 저희 언더커버만 좀 살짝 보여드린 거고 다 뜯고 속속들이 한번 다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영 자 다 뜯었어요 쫙 다 뜯었어 쫙 네가 뜯은 거 같다 힘들었어 신기한 거 찾았어 부영이 항상 프로쉐 부품에 써있는 코드네임의 맨 앞에는 코드명이 들어간다 그랬죠 코드명이 들어가는데 여기는 991 여기 991 들어가 있어 아까 내가 위에서 품번 보면서 계속 얘기해줬잖아 이거 981도 들어가고 이거 텐덤 부스터 있잖아 브레이크 부스터 981거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다른 데는 9X1이라고 들어가 있어 9X1이 들어가 있는 거 991, 981 뭐 그런 애들 들어가는 거 여기도 같이 들어가 있고 그러면 아니 근데 까레라는 RR이잖아 까레라에 들어가는 하체 부품이 지금 이렇게 들어와 있는 거네? 하체 부품이 들어가 혼용이 될 수 있는 데는 다 혼용을 할 수 있으니까 자, 일단 그래서 지금 얘는 이게 뭐라 그래야 돼? 이것도 서브프레임이라고 그래? 이거 서브프레임 이 서브프레임도 지금 다 주물로 해가지고 알루미늄 주물로 해서 잘 만들어 놨고 그리고 이게 진짜 많이 좋아진 게 네. 내가 그 997을 탔었잖아 아직은 타고 있지 탔었는데 그 차는 가장 큰 고질병이 뭐냐면은 누수야 오래되면은 물이 질질질세 냉각수가 다 터지는구나 이유는 얘네들 다 플라스틱으로 만들었었어 근데 지금 얘네는 보면은 다 알루미늄으로 개선이 된 거지 싹 다 바뀌었네 터질 게 없어 그러네. 왜냐면은 플라스틱이면은 접합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 접합 부분이 터진단 말이야 그런 거를 다 개선을 해가지고 다 이렇게 아 좋다 그리고 배기도 이제 사기통 박스이기 때문에 독특해요 우와 이렇게 두 개, 이쪽 두 개 아 그러네 두 개가 모여가지고 쭉 우와, 모여서 턱 이제 배기 임펠러를 돌려주죠 배기 임펠러를 돌려주고 임펠러 돌려주면서 이제 배기 나갈 거는 나가고 다시 돌려가지고 들어오는 애는 쭉 돌리면은 위쪽으로 다시 해서 엔진을 넣어가지고 삥 돌아가는 그런 구조 자 그리고 요 밸브는 뭔가요? 밸브 아닙니다 뭐예요? 자세히 보십시오 이게 뭐예요? 얘가 뭘 잡고 있는지 봐봐 얘가? 배기 아 그러네 얘는 고무나 실리콘을 안 쓰고 이렇게 잡아주는 브라켓이 이런 거예요 안에 보면은 스틸로 그 막 수세미 같은 거 있잖아 수세미 같은 거를 꽉꽉 눌러가지고 박아놓은 듯한 그런 걸로 해가지고 진동 저감을 해주는 거고 그리고 열이 아무리 많이 나도 열이 많이 나니까 열이 아무리 나도 얘가 녹지 않고 버텨주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체류를 이제 보면은 네. 여기 보면은 이거 부싱 아니죠? 네. 이게 뭐예요? 이거는 까보면은 이 안에 저게 달려있으니까 필로볼 타입일 거야. 필로볼 타입으로 돼가지고 잡아주는 링크. 지금 뒤쪽 서스펜션 구조를 봤을 때 맥퍼슨은 맥퍼슨인데 911의 구조랑 비슷한가요? 완벽하게 똑같은가요? 거의 똑같아요. 거의 똑같다고 봐도 돼요? 네. 자. 네. 엔진 마운트예요? 뭐 미션 마운트예요? 이거는 미션 쪽 마운트인데 네. 이 미션 쪽 마운트가 아예 꽉 잡혀 있으면은 승차감이 많이 해치겠죠? 너무 막 기어면서 덜커덕 튀고 막 덜커덕 튀고 그다음에 차 엔진 움직이는 거 다 느껴지고 그러니까 그럴 때는 조금 부드러운 게 좋을 것이고 그다음에 엄청 빨리 달리거나 아니면은 시프팅을 했을 때 바로 느껴지는 그런 느낌이 필요할 때는 딱딱해져야 되는데 그거를 다 어느 정도 포용하기 위해서는 가변식이 들어가야 되겠죠 이 차는 뭐 서킷에서 들어가는 거고 이제 공도에서도 타야 되기 때문에 이런 그 PDM이 들어가 있는데 그러니까 코너링 돌고 막 과격하게 시프팅 하면은 제가 단단해지는 거야 그래서 근데 뭐 지금
스포츠 카드에서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잖아요. 많이 볼 수 있는데 그거랑 특별히 뭐 또 다른 점은 없는 거죠? 뭐 크게 달라진 거는 아니지만 다른 포르쉐는 지속적으로 911에도 사용되어졌고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계속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이유는 지금 718에 처음으로 박스터로서는 처음으로 저게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됐습니다. 네, 한번 바퀴를 빼볼까요, 이제? 네, 바퀴를 한번 빼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네. 이 PDK 미션에 대해서는 혹시 또 뭐 좀 얘기하고 넘어갈 건 없을까요? PDK 미션은 근데 997 때부터 계속 들어가서 숙성된 미션이기 때문에 이게 뭐 특별히 뭐 정말 특별하 그런 거는 아니에요. 미션 보면은 미션이 있고 바로 옆에 이거는 디퍼렌셜이에요. 미션 바로 옆에 디퍼렌셜. 이게 디퍼렌셜 오일 콕이고 그래서 디퍼렌셜이 옆에 바로 붙어 있어서 직결감이 되게 좋은. 그 다음에 얘는 특히나 뭐 드라이브 샤프트가 없잖아요. 하나도 없이 들어가기 때문에 로스도 적고. 로스도 적고 네. 리스폰스도 어마어마하게. 리스폰스도 좋고. PDK는 뭐 깔 게 없어요. 이 정도인가요? 정말 좋아요. 나가보시죠. 바퀴를 한번 빼볼까요? 네. 자, 바퀴를 뺐는데 여기 벨로스터 N의 흔적이 보여요. 눌리는 거 아니라고 그랬지 아까. 네. 자, 일단 아까 섹스 피스톤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보니까 퍼피네. 퍼피예요. 퍼피고 다음에 샥은 위에 마운트는 991 거 그대로 갖고 왔는데 샥은 마운트는 얘네만을 위해서 이제 또 새로 설계해가지고 982. 그러면 지금 982 전 세대의 박스터랑도 지금 달라진 거죠? 네. 달라진 느낌 너무 좋아요. 쇼바 느낌은 진짜 와. 앞에도 맥퍼슨이죠? 맥퍼슨이죠. 네. 다른 거는 크게 달라진 게 없어요. 방식은 구조나 방식은 뭐 15년 전, 15년 전, 20년 전 거의 그대로 다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앞쪽 이 정도. 네네. 네. 뒤로 또 넘어가 볼까요? 넘어가 볼까요? 네. 네. 자, 뒤로 왔어요. 백이랑 댐퍼랑 엄청 가까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방열판을 써줬고 진짜 아낌없이 주는 방열판이네요. 네. 와 진짜 뭐, 방열판을 너무 많이 썼다. 정말 너무 많이 썼어요. 자 그러면은 얘는 엔진이 있고 미션이 있고 미션에서 지금 다이렉트로 바로 빠져서 딱 드라이브 샤프트 요만한 것만 거치면 바로 바퀴로 지금 구동을 전달해주고 있는 거죠. 아무래도 이런 타입이 운전하면서도 스포츠성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거예요. 엄청 많이 미칠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아마 저거를 돌려보면, 다이노를 돌려보면 알 수 있어요. 손실이 그만큼 적을 거다? 적어요. 적을 거다가 아니고 적어요. 진짜. 자, 그래서 뒤에가 사실 이제 가장 특별한 게 뒤에도 맥퍼슨 타입이 들어갔다는 건데 앞처럼 지금 뒤쪽 댐퍼도 마찬가지로 킹핀 각이 굉장히 좀 커 보여요. 뒤쪽도 마찬가지로. 뒤쪽도. 네. 그다음 이거는 무게 중심조차도 미드십이기 때문에 가장 이상적인 중심 쪽으로 센터 쪽으로 몰려 있기 때문에 그렇죠? 코너링에서 그런 진짜 극한의 코너링을 돌렸을 때도 얘가 다 잡아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거죠. 네. 자, 718 GTS를 좀 보셨는데 뭐 또 소감 한마디 해주시죠. 엔트리급에서 엔트리급 박스, 그러니까 포르쉐 엔트리급에서의 하이엔드인 차량인데, 그렇죠. 어디에 내놔도 손색이 없고 엔트리급이라고 무시하면 그렇죠. 오히려 얘네가 그 991이잖아요. 그러니까 911, 911 지금 나오는 애들 991인데 그 MK1이랑 얘랑 달려도 얘가 이길 수도 있고 훨씬 더 그 이긴다는 말은 되게 웃긴 것 같아요. 네, 주행의 즐거움을 줄 수 있는 충분한
그 멋을 가지고 그 잠재력을 가진 차량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드웨어적인 그런 완성도나 마감만 본다 하더라도 사실 이게 박스터, 이거 박스터야, 뭐 엔트리야라고 말해주기 전에는 사실 아래 내려가서 보면은 엔트리급의 그런 느낌은 전혀 조금, 받을 수가 없어요. 조금도 찾아볼 수 없죠, 사실. 너무 좋아요. 네, 그런 부분들 대비해서 또 주행 성능, 또 서킷 랩타임, 또 전 세대에 대비해서 비교하는 거는 또 이제 어떤 느낌일지, 또 까만형과 인제 서킷이 드디어 이제 풀렸어요. 드디어 이제 풀려가지고 네, 인제 서킷 가서 랩타임도 재고 이번 주도 또 재밌는 리뷰를 찾아뵙겠습니다.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구독 눌러주세요. 좋아요 눌러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세요. 고생하셨어요.